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어제 사실은 말씀이 이것인데 신명기 18장 마지막 부분이 오늘 생명의 매일 말씀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둘 중에 비교해 보면 오늘 어제 주일 말씀이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오늘 택하였습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주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있어서는 어설픈 미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설픈 미신은 참된 신앙의 대체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의 기업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 말을 하였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맞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6편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오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가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성도는 하나님께 제사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도 되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의미는 가계에서 내려받는 그런 상속과 유산을 말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기업이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장엄한 약속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가 주신 어떤 선물보다도 더 나은 선물이요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앞길을 위하여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 더 깊은 내적인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더 깊은 그런 내적인 기업이 되신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소유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일,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받음직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모든 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그것이 자연계의 일이든 동물계의 일이든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세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 받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이 땅에 분깃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한 이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하셨는가, 이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 약속인가, 얼마나 풍성한 그런 약속인지, 얼마나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설픈 그런 미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대체물이 바로 이 미신인데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미래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이 동물들에게는 만족을 주지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에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어려움이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려움, 그런 어떤 호기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불길과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일을 당할 때마다 처한 환경마다 이것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풀려나갈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호기심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호기심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것이라도 찾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불안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에 떠밀려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누군가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있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에 혹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유치한 미신을 믿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실과 우리가 변명을 찾게 만들고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누구에겐가 어디엔가 설명하고 구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찾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를 들면 10절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런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왜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겠냐? 이건 결국은 불을 태워 죽인다는 말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내릴 저주를 피하고자 자녀를 희생시키는 습관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의식에다가 바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 구실이 뭐냐면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게 되어 있는데 재앙을 이렇게 하면 피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확실한 그 미래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미신이 조종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간교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자기를 배불릴 수 있는 수많은 미신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을 갖다 붙이면 화가 집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적을 종이 한 장, 100원 주고 사기도 아까울 만한 그 분량의 종이를 갖다가 10만 원, 20만 원, 뭐 때로는 1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부적을 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마술의 체계 안에서 역사하는 신이라고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마술의 체계 안에서 일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신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 잔혹한 미신이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런 아들이나 딸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에 내주는 이런 것이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인륜을 갖다가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래서 13절, 14절, 14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보기에 정말 가증스러운 그런 일들을 인간들은 스스럼없이 해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한 신, 책임질 수 있는 그 신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그 최악의 상황이 동물입니다.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을 무시하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적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술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또다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은 상당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주술이나 부적이나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기륭을 알기를 원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이런 일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진실된 그런 참된 신앙의 대체물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가 이런 어설픈 미신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참된 신앙의 대상은 바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업이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나가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실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더 깊은 내적인 기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